마무상 후보의 경합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개성 강한 후보들 중에서 영화 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인 남배우에 대한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상은 이희승 기자가 도와주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브릿지 경제 이희승 기자입니다. 영화 기자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영광이 또 다 있네요. 아마도 영화 기자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은 환호와 질투를 받은 게 바로 이분의 시상을 하러 나와서인데요. 기자이기 전에 관객으로서 되게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바뀌어요. 20대 때는 아무래도 잘생기고 멋진 배우들을 좋아하게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좀 성격이 못돼도 재벌 3세 뭐 이런 캐릭터에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늦둥이를 낳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런 사위 들어왔으면 좋겠다. 약간 장모님 마인드로 보게 됐습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서 접어두고요. 이 배우가 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해요. 저도 이 자리가 처음이어서 적어왔는데 열정, 진념, 진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진심이 바로 이 배우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청년 경찰의 박서준 씨.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상식 다니면서 꽃다발을 가장 많이 받은 날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청년 경찰이 개봉하고 IPTV에도 나오고 한 지 꽤 돼가지고 저도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비워두고 있었는데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촬영했을 때 그 날들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LA를 잠시 다녀왔는데 비행기에서 청년 경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이게 비행기에서도 나오니까 비행기에는 한국 영화는 네 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있어가지고 예, 또 이렇게 화장실 잠깐 갈 때 청년 경찰 보는 분들이 계시길래 또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영화를 이제 세 편째 찍었거든요. 근데 물론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작품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관객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은 극히 제한적인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로서 좀 많은 관객들에게 선택을 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욕심일진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연기를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는 것만큼 희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연기해서 좋은 연기로 많은 분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승 기자님 포옹 축하드립니다.